우와, 아싸.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소리 들리죠? 별로 따뜻하지도 않아요. 저 아이는 비추에 비추. 너무 힘들어. 확실히 힘쓰는 건 남자들 못 쫓아갈 것 같아. 7시인데 차가 엄청 많네, 정말. 안녕하세요, 자켓머니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평일 차박을 좀 못하고 있고 주말에 좀 다니고 있긴 한데, 오늘 나온 이곳은 그 보리울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그 모국 반벌 유원지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그냥 만원치 물건을 사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게 마침 자리가 없었는데 운 좋게도 동생 옆에 자리를 잡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시동 히터를 정리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매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캠핑카를 만든 이유도 그냥 몸만 실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놓고 뭐또 등유 놓고 난로 놓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12볼트로 되는 그 온풍기를 샀거든요. 뭐 24볼트도 되고 12볼트도 되더라고요.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얘가 무시동 히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저도 이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됐거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되게 조그맣고, 해외 직구로 샀는데 한 만원 후반? 2만원 초반인가 정도 같아요. 근데 뭐 가격은 비싸진 않는데, 이게 색깔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히터도 되고 선풍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기능을 가지고 일단 있는 것 냉장고 같네요. 잠깐 빼고 빼고는, 얘를 한번 먼저 꼽아볼게요. 그리고 사실 얘가 지금 컨트롤 패널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이따가 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있어야만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소리가 바로 나네요. 이렇게. 와, 대박이다. 소리 들리죠? 와, 얘는 지금 따뜻한 바람. 얘는 따뜻한 바람이고, 이렇게 돌리면 얘는 바람이 더 세네. 선풍기 바람이라 그런가? 이거 성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시원한 바람에다 제가 넣었거든요. 그럼 좀 따뜻한 바람으로 돌리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브도 돼. 지금은 따뜻한 바람은 잘 나오는데, 또 저녁에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얘 하나로 이렇게 차 안에, 보통 스타렉스가 한 평, 반, 2평 정도 되나요? 한 2평 정도를 얘가 데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차가운 쪽으로 돌리면은 얘가 되게 바람은 센데, 따뜻한 쪽으로 돌리면 조금 전기가 많이 먹네. 120에서 지금 떨어지네. 98. 일단 이걸로 잘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얘도 지금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얘랑 얘랑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지금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겁나네. 얘를 한번 붙여볼까? 일단은 테스트로. 들어왔다. 우와. 아싸.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거꾸로 붙였네. 내 손이 너무 긴것 같아. 이거 또 잘를까? 다시.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먼저 해야 되는데. 넣고 두 개를 먼저 넣어주면은. 좀 홈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뭘로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하자. 아니, 함정끼리 다시 묶어서. 빨강은 빨강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어제 여기 동생은 추워서 못 잤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안 추운데,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햇살이 너무 좋아서 꼴찍찍이로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오! 딱 맞는데? 사이즈가? 찍찍이라 그러나요? 이게 의외로 쓸모가 많더라고. 저는 커튼도 이걸로 하는데 오늘도 커튼 보수 공사라고요. 오랜만에 시간 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차박 나와서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서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벨크로 타입으로 여기 벽에 붙이려고. 캠핑카가 의외로 보수 공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손 가는 게 되게 많고,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또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고. 이것도 지금 뭔가 하자야. 근데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이제 얘 붙인 거 한번 붙여볼게요. 얘도 집어넣고. 찍찍이가 없는데. 잘 붙었다. 잘 붙었는데? 이제 캠핑카가 헐렁헐렁하지.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커튼인데 얘가 지금 찍찍이로 하니까 겨울에 덥거나 추울 때 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이 글루건도 지금 추우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타카를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가 지금 고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방금 그 찍찍이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타카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고무줄 쪽이니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떼고 여기 위를 타카를 한번 박아볼게요. 안 돼, 안 돼. 막혔다. 힘들어. 한번 더. 안 돼. 힘 빠져. 못으로 박을까? 이 정도는 안 떨어지겠지? 그 캠핑카 만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보수공사가 계속 필요해. 이 보수공사가 힘들어. 커튼이 이게 단점이에요. 여기가 자꾸 비치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 닦아 박는 거. 중간으로만 가자. 오! 안 돼, 이봐. 안 박혀. 너무. 박혔다. 야, 제발. 와, 이제 좀 됐다.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우. 남자의 힘이 필요한가 봐요. 이 커튼이 좋긴 한데 약간 그런 게 단점이 있어요. 이 테이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잘 떨어지고.
아우 나손 나갔나 봐. 아, 손이 너무 아픈데. 아우 됐어. 해야 될 것 같아. 비켜봐 일단. 아 팔 아파. 해내고 말 것이다. 밀어붙여. 가보자. 아 힘들어. 일단 원하는 대로 됐어. 또 밀어붙이겠어. 아 됐어. 일단 성공. 아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확실히 힘쓰는 건 남자들 못 쫓아갈 것 같아. 그 지금 냉장고 하나만 키고 있는데 이따가 저녁에 전기 매트랑 여기 온풍기랑 두 개를 더 사용할 건데 일단 100%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래도 뭐 차 배터리는 방전이 돼도 시동을 걸면 다시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주랑 종류별로 4개씩 사와봤거든요. 맛이 어떨런지. 달달한? 맛있다 근데 이거. 어, 맥주 진짜 맛있다. 시간이 12시 8분이네. 얘를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배터리가 한 5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콜드를 키면은 47%까지가 내려가는데 뜨거운 바람으로 온풍기를 틀면 0%가 나와요. 이러면 완전 방전될 것 같은데. 전기 별로 안 먹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장고랑 똑같은 거 아니야? 타만 이렇게 표시가 안 되나? 왜 그러지? 이렇게 싱크대 올려놓고 자볼게요. 방전될 때까지 한번 켜보려고요. 어차피 얘는 뭐 자동차랑 분리되어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방전돼도
시동 걸면 다시 충전이 되거든요. 일단 자는 걸로. 일단 한번 자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불을. 바람이 지금 온도는 9도거든요. 완전 제로에다가 아예 얘는 갔어. 얘가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 6시간, 5시간 반 정도 만에 40몇%를 먹었거든요. 별로 따뜻하지도 않아요. 저 아이는 비추에 비추.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시원한 바람보다 조금 미지근한 바람? 따뜻하지가 않아요, 지금. 차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무시전 히터를 대체할 수 없는 아이네요. 너무 작기도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아닌 미지근한 바람? 뭐 그런 바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시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냉장고를 다시 꼽은 상태인데 배터리가 30%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우레탄 창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얘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심플하고 작은 거에 뭐가 없을까 하다가 조그만 온풍기를 알게 돼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완전 비추예요. 배터리 소모량이 너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어제 날씨가 별로 춥지가 않아서 제가 잘 잔 것 같아요. 무시동 히터는 장착하지 않으면 들고 다니기는 너무 힘들다. 특히 여자는 너무 힘들다. 제가 웬만한 여자보다 되게 강단도 세고 힘도 좀 센 편이거든요. 야,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요, 지금? 해 안 추워서 좋네, 오늘? 여기다가 그냥 넣고 가면 끝!